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박혜영 용산구청장과 류미진 총경을 불러 조사했습니다.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핵심 관련자 소환도 다음 주 초로 예정된 가운데 윗선 수사도 빨라질 전망입니다. 백소민 기자입니다. 특수본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류미진 총경을 소환했습니다. 박 구청장은 헬로윈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, 실제 어떤 업무를 이행했는지가 조사 대상입니다. 올 4월 제정된 조례 이후 일반 음식점에도 춤추는 행위가 허용돼 화를 키웠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입니다. 앞서 참사 당일 현장을 점검했다고 말하는 등 거짓 해명도 확인할 대목입니다. 당시 상황관리 책임자였던 류미진 총경도 지난 6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뒤 피의자로 소환됐습니다. 근무지를 이탈해 개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를 지연한 혐의입니다. 특수부는 류 총경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서울청 CCTV 등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. 류 총경에 이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다음 주 월요일 소환이 예정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 경찰이 입건한 인물은 8명으로 용산서 정보과장이 15일 소환됐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곧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.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청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문건 3,700여 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다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집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건 그간의 수사 상황과 압수 필요성 등을 종합해 대상을 선정했다고만 설명했습니다. 특수본은 이 장관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했습니다.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.